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5문과 6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5문의 내용을 보시죠. 성경의 주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자증합니다. 스스로 증거합니다.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예언의 적중성, 또그 장엄함과 순수함,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체의 목적이 잘 들어맞고, 죄인을 구원하고 신자를 위로하는 일에 탁월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정녕 궁극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 또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까닭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절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 속에서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더듬어 찾을 수 있으나,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그 본성에 어그러짐 까닭에 자연 만물과 역사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없으며 구원의 도리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그분을 향한 회개의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논리의 흐름상 오문에서는 성경이 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라는 것을 묻고 답은 이러하죠.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성경이 주로 이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실 때, 아,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인가?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성경 공부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유리 문답에서는 90문까지, 지금부터 이제 90문까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91문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공부하며 십계명과 또 주기도문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5문을 공부하며 제가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할 단어를 좀 살피고 싶어요. 그것은 주로, 영어로는 principally로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주로. 여러분, 주로라는 말은 전부를 포함하지는 않죠. 주되게 이야기한다 할 때는 주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성경은 나타난 것이 있고 가려진 것이 있습니다. 신명의 말씀 그대로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지켜야 될 분명한 말씀이고, 가리워진 것, 숨겨진 것은 우리가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교사들을 통해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명백히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리워진 본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또 성화에 도움을 얻는데 큰 장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 답 5문은 주로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나는 본문은 이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며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울을 통해 전해들은 이 복음, 성경의 말씀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믿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 그 내용대로 의무를 행하고 있는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이 둘이 하나입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 믿기 위해선 분명히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안 내용을 실천하는 것. 이 둘은 하나입니다. 전체의 바퀴처럼 한 바퀴가 떨어지면 제대로 갈수 없습니다. 이두 바퀴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내용. 믿음은 어떤 감정, 의지가 아니라 이 내용, 텍스트가 중요해요. 그 컨텐츠, 그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이 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어떻게 꽃으로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실천이 약하면 우리는 영적 절름발이가 될 것이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구석에 내버려둔 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공중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신비주의자나 더 과격하게 나가면 사회 운동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균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점검하고, 밤에 잠들 때 침상에서 이것을 점검해보는 균형 잡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문으로 넘어갑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거룩한 위격들과 그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어떻게 시행하시는지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진술해 나가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뭘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여러분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럼 이 믿음이란 게 뭐냐? 히브리서가 답해주고 있죠.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반드시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그분이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 이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 있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서 살아서 일하십니다.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보다도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로, 천사로 자신을 보이시고, 놀라운 자연의 일들로 자신을 보이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보이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생을 주목하여 보시어 하나도 누락이 없이 다 셈하고 계시니 이거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또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수 있는가? 그 거룩한 위격들과 그의 작정을 알수 있다 그래요. 위격은 이제 삼위일체를 전제한 거죠. 그의 거룩한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드러난다고 하고요. 그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떤 일을 시행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로 자신의 일을 펼치기 전에 모든 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이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실천은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은 하나인데 그 작정을 성경을 통해 알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5장, 14, 15절과 18절을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되도다. 기록된 바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된 바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위격들이.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그 모든 페이지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작정, 그리고 그 시행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수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어떻게 시행하시는지에 대해 알수 있다. 작정의 시행이 나오죠. 하나님의 작정과 시행은 하나라고 했는데 시행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7, 28절을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제 작정에서도 볼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시행돼요?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시행됩니까? 인류를 구원하고자 아들을 보내신, 인류를 구원하고자 뜻하신 그분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므로, 그분의 대속의 피로. 근데 그 시행이 어떻게 돼요?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을 통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합세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한 대로 시행되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은 말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그 뜻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찬양을 불렀죠.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예정과 선택이 이 찬양의 가사에 들어있다는 것은 상당히 깊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결과임을 에베소서 1장이 선포하고 있고, 오늘 대요리문답과 사도행전 4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그 작정의 성취가 어떻게 돼요? 시행이 어떻게 돼요? 유쾌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 시행돼요. 보세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판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가시멸관을 꽉 눌러가지고 피가 흐르게 하고 억울한 판단 결과를 내리고 양심에 어그러지게 재판을 하고 증거가 없음에도 사형을 언도하고 한때는 환영했다가 한때는 죽이라 하고 유쾌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 작정이 시행되고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신앙의 역사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어그러짐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셔요. 예정하고 선택하신 그 뜻을 이루셔요. 제가 지난주에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예전에 새벽에 이 찬양을 했거든요. 주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이게 영어 가사에도 predestined이라고 그대로 직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외국인이 알려주더라고요. 댓글로요.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든 노래예요. 이 노래를 커버해줘서 고맙습니다. 한국에 있는 구석의 지하교회에서 불렀던 이 찬송에 공감해주는 원작자의 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정. 예정과 선택은 마귀가 공격하는 교리이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교리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한없는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할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할수 있어요. 딴 데서는 몰라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이 위로를 얻는다고. 아, 인류 구원과 하나님 백성의 위로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작정되어 있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것이 비록 우리 눈에는 유쾌하게 보이지 않으나 그대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사 성취하시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거룩한 위격들과 그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어떻게 시행하시는지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만 알수 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요. 성경을 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연합과 일하심의 풍성함을 보기 원하세요? 성경을 펴서 읽으셔요. 그분의 작정과 그 작정의 시행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내게는 어떻게 임할지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묵상하셔요. 암송하고 공부하셔요. 그때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모르면 위로를 못 받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아야 위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명백히 알고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붙을 때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의 죽음, 그 피비린내, 그 상실감,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주님은 작정의 시행을 이루사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셔. 주님도 이러하셨거늘 나도 그러겠구나. 주님이 내게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거라 했으니까. 근데 그걸 통해, 그 미워함을 통해, 유쾌하지 않은 것을 통해 작정을 이루시는구나. 기대하고 의연히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요리문답 5문과 6문을 통하여 더욱더 성경 사랑에 불이 붙기를 바라고, 또한 내 앞에 있는 일들, 해석되지 않는 사건들과 사람들, 해프닝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하여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 선하신 손길, 그 온전한 시행, 잠시 잠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을 바라보며
그 비무덤을 바라보며 우리도 소망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열이문답 5문과 6문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으니 끌어보고 잘 활용하게 하소서.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명백히 알려주셨으니 이제 핑계하지 못하는 저희들은 부지런히 상고하는 일밖에 없는 줄 압니다. 연약한 무릎을 세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에스라처럼 잘 연구하고 느헤미야처럼 분연히 일어나 실천하게 하소서.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고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작정과 시행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하셨으니 이 성경을 통해 특별히 작정과 시행을 묵상하며 더욱더 큰 위로를 받게 하소서. 어느 것도 우연이 없고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것도 없으며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손끝에서 다 비롯되는 것이니 예와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이 이루실 풍성하고도 선한 결말을 기대하고 꿈꾸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 더 얻어 오히려 다른 이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복된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